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MBT의 이항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이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과연 산타랄 랠리가 있을지에 대해서 뭐 재미난 통계에 같이 한번 소개하면서 좀 부담 없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 지금 와 있는데요. 1월 첫째 주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격리가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또 스튜디오에서 뵙겠고요. 오늘은 하루 3프로TV는 쉬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화상으로 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타클로스 형님 오늘 오셨고요. 하여튼 메리 크리스마스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번에도 산타 랠리가 있을까? 물론 오늘은 14일 만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끝나서 기분은 좋은데요. 이번 산타 랠리 보통 기간 아시잖아요.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그 다음에 첫 이틀을 얘기하는데요. 상승장률은 과거에 보니까 78.9%다. 이번에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물론 통계는 통계일 뿐이지만요. 그 얘기를 잠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오늘 14일 만에 다시 사상 최고가 간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아주 강한 흐름. 이렇게 다시 사상 최고가 갈 거라고 기대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저 자신도요, 에이, 될까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오늘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산타 랠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주지만,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새해 첫 이틀까지의 거래가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짜에 따라서, 그리고 언제 크리스마스에 있느냐에 따라서 7일일 수도 있고 6일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통계를 7일 잡는 사람, 6일 잡는 사람 다 있지만, 여하튼 중요한 건 26일부터, 통상 26일 없을 수도 있죠, 일요일이면. 여하튼 26일, 요번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요번에는 기간이 전체 6일밖에 안 나올 겁니다. 여하튼,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1월 첫 거래 이틀까지의 거래 기간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다우지수부터 보면 1986년 이후 124년 동안의 통계인데요. 다우지수 기준 산타 랠리 그런 그 기간 동안 주가가 오르락률은 무려 77%가 됐겠고요. 그 직전까지 크리스마스 전까지 올랐을 경우에는 조금 적고요.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조금 올랐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떨어졌을 경우 오히려 80%를 훨씬 넘는 순간.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죠. 크리스마스 전까지 주가가 올랐잖아요. 오늘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상승한 그 다우지수 기준으로 보면 70% 언저리. 그리고 연간 그때까지 주가가 올랐거나 떨어졌거나 상관없이 대부분은 거의 통계적 의미가 없겠고요. 보시면 다우지수 기준으로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오를 확률이 77%, 평균 상승률은 1.49%인데, 그러면 보통 통상 6일, 다우지수가 언제 시작하더라도 6일 동안에 상승한 확률이 어땠냐 하면 56%입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꾸준하게 올랐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6일 동안 갖고 있으면 상승 확률 56%, 상승률은 0.16%였기 때문에 차이가 크죠. 1.49% 대 0.16%, 77% 대 56%인데, 요즘 선거철이라서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95% 신뢰수준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는 71년 동안의 역사입니다. 1950년부터 2020년까지, 작년까지 71년간의 역사인데요. 상승 확률 조금 더 높습니다. 78.9%, 상승률은 1.33%. 이게 그림입니다. 이거는 S&P 500은 7일짜리를 했으면 7일짜리요. 1950년부터 2020년인데요. 이 상승 확률과 수익률의 일이 어느 정도냐 하면, 매일매일을 1년 12달을 거래일수로 보면, 거래 날짜로 보면 254번이 나오는 거죠. 1월 1일부터 일주일 7일일 수도 있고, 1월 2일부터 7일 수도 있고, 1월 3일. 그래서 254번의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서 상승 확률 78.9% 1등이라는 겁니다. 1등. 그러니까 매 7일가를 언제부터 사더라도 제일 상승이 높은 것은 크리스마스 날 직후부터 7일이 제일 높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상승률은 254야 경우분의 3.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순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대감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욕할 사람은 없죠. 이걸 욕하면 그분이 좀 이상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실제로 다음 주에 또 사상 최고가 날지, 이거 약간 다른 평균인데, 이건 아래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트랙 리서치의 설립자가 계산한 건데요. 1980년 이후에요. S&P 500 최고가가 마지막 주에 발생할 가능성은 41%. 그러니까 10번 중에 4번은 마지막 주에 사상 최고가 났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사상 최고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물론 40% 확률로. 아시겠죠? 그러면 1990년 이후 71년 동안 산타 랠리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어느 정도 상승 확률이 있냐는 것인데, 이거 보면 평균적으로 50% 이상이면 조금이란 건 많건 간에 주가 올라갔다는 얘기인데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 제일 대박이었습니다. 82.5%. 그러니까
요번 기준을 보면 27일이죠? 27일날 상승 확률이 82.5%라는 얘기죠. 첫날에, 첫날. 크리스마스 다음날. 근데 이게 2년 전에는 폭락했잖아요. 기억하시죠? 2019년에는 폭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튼, 요번에 과거 평균은 82.5%, 27일날은 58%, 28일은 54%. 쭉쭉쭉쭉 올라가서 31일날 두 번째로 높고요. 1월 1일날 또 기대감으로 높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3일날은, 아쉽네요. 3일날은 떨어진 경우가 더 많았다. 57%가 되겠습니다. 아쉽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 간단하게 나름 저희 세미나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15일입니다. 두 번째 저희 미주미 투자공간 세미나인데 아쉽게도 저는 이번에 참여할 수가 없죠. 물론 제가 그 격리가 없다 그러면 가겠습니다만 격리가 있다면 저희 현장에 못 가고 아니면 해봤자 한번 잠깐 인사만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것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합니다. 이번에는 물론 장우석 부사장이 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전례무장 아시잖아요. 하나금융투자 전례무장이요. 본인만의 투자 종목 선정 노하우라든가 그 VVIP를 위한 핵심 종목 11종목을 완벽하게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겠고요. 이분이 이런 강의 또 제대로 처음 합니다. 많은 분들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한 달 후면 또 역시 또 실적 시즌이 시작되거든요. 4분기 실적.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애플의 또 깜짝 실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모르겠죠. 저평가 보물 종목을 찾는 방법을 우리 장소 부분의 실전 투자 개념에서 또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 강의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 내용도 상세 보기에 넣어놨고요. 지난 11월 강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그거를 같이 수강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준비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세 보기에 넣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월가 IB들의 시장의 전체적인 전망 유학 자료를 다시 한번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펜아이부터 모건 스탠리까지인데요. S&P500의 보는 방법은 내년도의 목표 지수 5,330에서 4,400까지 있습니다. 내년도 S&P500의 주당 이익이 $230, $173, 뭐 $242까지 있습니다. 이 가격 자기 자신들이 목표 지수를 제시한 12개월 실적 기준 PR입니다. 23배를 제시한 것도 있고 모건스탠리 같이 지금보다 훨씬 낮은 19배. 그러니까 모건스탠리는 지금 고평가돼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나누는 거죠. 모건스탠리는 주당 이익은 뭐 시장 평균보다 조금 아래를 보고 있고 PR을 상당히 낮게 보는 거죠. PR을 26배 보는 것도 있는 반면에 20배까지 보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각각의 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제가 잘 안 보인 분 계실 텐데요. 요 죄송한데 그거를 조금 더 제가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확인되셨죠? 여기 제가 아래 거 안 보였던 거 보여드리도록 처리했고요. 다음은 요거를 전체 유학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고는 오펜하임의 4,340, 30, 그 다음에 4,400이 또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평균값이 나오죠. 평균이 나오고 예, 또 상대적으로 예, 아닌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이 4,585, 중간값은 5,050, 내년도 두 당 이익의 목표치는 173에서 $235, 12개월 실적 기준 PR은 19.3배에서 26.5배까지 다양하게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전망하는 것은 이렇게 딱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국과 가장 큰 차이는 S&P500의 정확한 주당 이익이 있고 그 PR, 밸류에이션만 있으면 여러분들 누구나 다 목표지수를 찾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내년도 S&P500 기준을 보면 한 $203 정도 나옵니다. 내년도 목표 주당 이익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차이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요.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 나름 제가 또 3프로에서 오늘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나름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속보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즐거운 성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들 행복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3프로나 미주매를 통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상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시험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 우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